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경면 용수포구 앞바다에서 침수되던 부유식 파력발전기가 결국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기름이 870리터나 들어있어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해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게만 1,000톤이 넘는 파력 발전기는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아 몸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발전기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유압류 800리터와 경유 70리터로 기름 유출로 주변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임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잠수부들이 어선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접근하다 파도가 너무 거세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을성 파도가 심하고 그래서 작업 자체도 안될뿐 아니라 그 관련되는 분들이 이제 작업을 위해서 가진 선박 자체도 위험스러웠다는 판단을 해서 한 중간쯤 가다가 회항을 시켰습니다. 다시 돌아왔고요. 해경은 이에 따라 3,000톤급 경비 함정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24시간 순찰을 하며 해양 오염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 파도가 잔잔해지는 정조 시간에 맞춰 기름이 들어있는 관을 완벽히 차단하고 기름 유출에 대비해 오일 펜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문 방제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서 방제 대응 또는 안전관리를 하고 또 해양환경공단에서도 방제정을 보내서 현장에 올 스네어, 기름 부착제, 또올 펜스를 설치하고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는 기름 유출 방지 작업이 마무리되면 파력 발전기를 인양할 예정이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준공된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36호로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 인허가는 6,700여 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줄었고 준공된 주택도 1,900여 호로 27%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식당과 커피숍의 폐업과 창업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폐업한 식당과 커피숍,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업소는 719곳으로 지난해 632곳에 비해 13.8%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식당이 430곳, 커피숍이 25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문을 연 식당이 1,033곳, 커피숍이 558곳으로 폐업하는 업체보다 갑절 이상 많아 제주 시내 전체 식품위생업소는 12,90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신비나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구 내용이며 인출 내역들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통신사가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인터넷과 휴대폰, TV를 하나의 통신사에 가입한 이모 씨. 최근 통신사에 보낸 지로용지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저렴한 요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단 말에 이른바 결합 상품에 가입한 건데 본인이 가입한 상품보다 비싼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에서 이 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한 달에 9,900원짜리 요금 상품을 14,000원짜리로 임의로 변경한 겁니다. 3년 내내 이제 생돈 물기에 생겼죠, 그때는. 고객이 전화하지 않는 이상은 찾고 전화하지 않는 이상은 나몰라라에서 오리발 내밀 거고요. 그런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해당 통신사에서는 고객 동의 없이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며 직원 착오에 의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경위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피했습니다. 그 오류거나 아니면 임의적으로 했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인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 쪽에 문제가 있는 건 맞았어요.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통신요금 관련 피해 신고는 모두 240여 건으로 요금 과다 청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청구 내역을 이메일로 받거나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청구 내역이나 요금 인출 내역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재미썸 건물 매입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한국감정원이 재미섬 건물 감정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난 26일 통보함에 따라 다음 달 7일 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일주일 뒤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4월 재미섬 건물 가격이 110억 원이라는 도내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자 지난 7월부터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백신 가운데 5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백신 국산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가 충북 오송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조류 인플루엔자로 중국 등에선 450명이 숨졌습니다. 동물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 옮기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이런 신종 전염병의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민간 제약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BCG 등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포함한 백신 28종을 사용 중이지만 13종만이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5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공공백신 개발 지원센터가 2020년까지 오송에 들어섭니다. 앞으로 필수 백신 개발과 지원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 타워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 백신 개발과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고위험 병원체 백신 개발을 위한 실험실과 백신 전용 동물 실험실 등을 갖추고 백신 후보 물질 민간 이전, 표준 효능 평가 시험법을 구축하게 됩니다. 백신에 대한 국산화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과 백신 개발을 촉진할 추진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 예로 과거 B형 간염 백신이 국산화됨에 따라 그 백신 가격 인하와 함께 B형 간염 보균률이 급격히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착공으로 현재 6대 국책기관과 3개 연구지원시설이 있는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조성은 첫 입주 10년 만인 2020년이면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체자원은행에 새들어 있는 병원체 자원은행도 내년 중순쯤 착공됩니다. 공공 백신 개발 인프라가 더해지며 오송은 보건의료 정책 메카로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 성공 이후 과학 로켓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는 고흥군은 여러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큰 과학 로켓센터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적인 누리호 시험 발사가 성공한 이후 고흥이 전국적으로 부각되면서 고흥군은 우주항공 분야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주목하는 부분은 과학로켓센터 건립과 우주과학관 확장 사업. 특히 과학로켓센터는 발사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의 저변 확대를 통해 차세대 소형 발사체 개발 사업으로까지 정부가 당초 계획을 확대해 개편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예산도 15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늘었고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사업으로 산학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고흥군하고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지금 과학로켓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민간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통해 가지고도 장기적으로 국내 로켓 개발자들이 이런 고흥 지역에 모여서 이미 1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 준비 단계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기획 보고서가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이미 소형 과학 로켓 개발과 시스템 개발 예산으로 국회에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네, 젊고 유능한 그 이제 과학자들이 고흥에 많이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동인구가 이제 많이 이제 좋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군에는 굉장히 그 이득이 많을 거다. 고흥군은 앞으로 센터가 건립되면 주기적으로 고흥에서 과학 로켓이 발사돼 나로 우주 센터를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우주 항공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어느덧 2018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구름이 많겠고요.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결빙 구간이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4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애월과 조천 1도, 제주 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3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 서귀포 8도, 안덕과 남원 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동부 지역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현재 기온 2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오늘 아침 결빙 구간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도서 지역의 기온 2도에서 5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6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고요. 당분간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해년 새해맞이 행사가 제주도 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성산 일출제가 오늘 개막식과 새해 카운트다운, 새해 해맞이, 일출 기원제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한라산 정상 야간 등반이 내일 0시부터 허용되면서 등반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별도봉과 송악산, 제주 민속촌 등에서도 다양한 일출 행사가 펼쳐집니다. 한편 제주의 새해 첫 일출 시각은 내일 오전 7시 38분이지만 오늘 오후부터 흐려져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귀포시 중정로와 동흥동 주공 5단지 진입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내년에 시작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중정로 580m와 주공 5단지 진입로 220m 구간에 12억 8천만 원을 들여 전선 지중화 공사를 내년 4월 착공해 내후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제주시는 내년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예산 5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접수합니다. 단 영업용 차고지나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4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질병과 부상, 실직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로 재산 합계액이 1억 천여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 지원은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44만 원, 주거 지원은 중소도시 1, 2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29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가 확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농가 고령화와 농기계 사고 증가에 따라 현재 국비로 50%만 보조되는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내년부터 도비로 35%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률은 현행 50%에서 15%로 낮아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민이나 법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가 1군 코치의 이의룡 전 FC 서울 감독 대행을 영입하는 등 새 코칭 스태프 구성을 마쳤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인 이의룡 코치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의 전신인 부천 SK에서 조성환 감독과 함께 활약했습니다. 또 최영근 2군 코치와 권찬수 골키퍼 코치, 박성준 피지컬 코치도 제주에 합류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